전라남도가 새해를 맞아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새해를 맞아 곡성 바울 요양원과 구례 원광 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위문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문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노인을 위로하고 돌봄과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